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어제 셀트리온 2020년 4쿼터 연간 실적 발표가 난 이후 오늘 총 8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 미래에셋 김태희 연구원을 빼고는 6개 애널리스트한테 다구리를 당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도 다시 다구리를 한번 치죠. 이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근거로 목표 주가를 선정했는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 김태희 미래에셋 연구원, 이두 애널리스트만 라케로나주 수출 공급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중 한병화 연구원은 60만 명 수출 인당 200만 원, 셀트리온 그중 셀트리온 매출은 50% 예상을 해서 라케로나주 6천억 원을 예상을 해서 40만 원을 목표가로 했습니다. 미래에셋 또한 라케로나 공급 계약 가능성 수율 개선 예정을 해서 40만 원을 목표로 했고요. 우리의 호프 선무당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 36.4만 원, 주요 코멘트가 컨센서스 하회 4분기 어닝 쇼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키움증권 허혜민, 원가의 상승으로 컨센서스 하회, 한국투자진흥국 연구원, 신규 파이프라인 부각 컨센서스 하회, KB증권 홍가해 36만 원, 컨센서스 하회, 레크로나주 개발 비용이 반영됐다고 썼고요. 메리츠증권 김지아 36만 원, 컨센서스 하회, 유안타 서미화 애널리스트 37만 원,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파이프라인 탄탄. 자, 보세요. 하나금융부터 유한타증권까지는 목표한 듯이 36만 원에서 37만 원. 진짜 짜고 쳐도 이런 짜고 치는 골스톱이 없죠. 그리고 이 컨센서스 하회라는 용어는 지들이 매출 높게 잡고 영업이익 높게 잡아놓고 실적 발표하면 컨센서스 하회라고 해버리면 그 어떤 기업이 이런 어닝쇼크를 맞이 안 해야 할수 없는 그런 거 상황이 아닙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피곤한 애널리스트들입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 진짜 3%에 자주 나와서 내가 얼굴도 아는데 선민정 연구원 진짜 답답합니다. 보고서 내는 거 보면. 주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짜 오늘 하루가 아니죠. 2월 1일 이후 오늘 2월 23일까지 주구장창 내를 꽂아서 결국에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은 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 잘 버티는 그런 셀트리온 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